여기도 죽은 나무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또 여기도 지금 이거 이게 산에 해서 부러졌나? 손 좀 봐. 아이고야. 이런 나무는 안 했고요. 나무 한번 집었더니 소나무 이파리 가리 나무가 해가지고 우와. 아, 여기 산 속에 오니까 제피 향이 엄청 납니다. 어우, 제피가 완전히 여기 제피 군락인가 봐요. 아우, 지금 못 가겠어요. 지금. 더 가면 안 되겠어요. 지금 앞에 사람은 잊어버리고 더 가면은 길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잠깐 앉아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르신 댁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아이고야. 네, 가볼까요? 여기도 죽은 가지가 있네요. 죽은 가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죽었고. 하여튼, 여기서 부러졌나봐요. 아, 힘들어. 완전 오늘은 나무하는데 쫓아왔다가 키친티도 실컷 마시고 있습니다. 한 10년은 잘 맞아서 갈 것 같아요. 와, 지금 나무의 달인 도깨비님이 지금 끌고 내려갈 나무를 지금 정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무거운 거를 어떻게 가져가실지 참. 여기는 죽은 나무가 되게 많네요. 지금 죽은 나무를 지금 저렇게 지금 끌고 내려가는데, 아. 우와. 아, 저렇게 굴리는구나. 아, 이거 바로 내면 잘 내려가. 한번 봐봐. 예. 와, 이 죽은 나무도 깊은 산 중에 많고 많이 있네요. 죽은 나무가 오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을 먹어가지고 지금 많이 무거워요. 내가 이거 하나 끌고 갈 테니까. 네. 너가 하나 이거 하나 가지마. 근데 아, 여기도 보세요.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다 쓰러져가지고. 여기도 지금 죽은 나무 완전히 이렇게 꺾어지거나 죽은 나무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무가 죽어 있어가지고. 와. 그렇죠. 이게 다 뗄감인데. 국대비님 뗄감이 문제가 아니고 끌고 내려오는 게 문제여서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 끌고 내려가면 쉬워요. 이제 봐봐요. 기술이 있어야지. 아니, 그 국대비님은 맨날 해봐가지고 아시는데. 어이구, 조심하세요. 아무나 못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안 하죠. 아무나 안 하는 거지. 힘. 아니,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게. 응? 이거 왜 입고 왔어?
부서는. 어떻게 하는 거 한번. 가는 줄로 묶어. 여기까지 막 끌어주면 혼자서 내가. 어, 가는 줄로 묶어 갖고. 아니야, 이 불이 끌고. 자, 나무 내리는데도 기술이 필요한가 봅니다. 아, 그래. 영원히 끌고 안다 할까? 아, 그 내 거를 끌어내줘야지, 너무 저쪽에서. 같이 끌어 내려놓고 끌고 가자는 거지. 딱 갖다 놓고. 둘이 힘을 합치면 힘이 쉬워요. 자. 아. 벚꽃이 딱 가면 저기서 불러. 같이. 아, 오늘도 비가 와서, 아. 이거 나무가 엄청 향이야, 이거. 이게 무게가 엄청나죠, 이게. 우와. 질질질질 그냥 끌려가네. 이게 무게가. 무게가 엄청나네. 비가 와서 더 하네. 같이. 깨가 많네. 깨가 많네. 매월당님 깨가 많네. 근데 실방할 때 보니까 매월 언니, 매월 언니. 누구? 매월 언니, 매월. 어, 그렇게, 아, 그렇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뒤, 앞에서 끌어요. 끌어주고, 앞에 뒤에서 번쩍. 밀고. 번쩍! 야, 흙이 폐이니까. 이게 비가 네, 맞아서 더 진흙덩이라. 무겁죠? 네. 네, 엄청나다. 요거. 요만 가면 잘 가. 와. 엄청납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러니까 안 하더라. 저걸 맨날 혼자서 이렇게 했으니. 그동안 도깨비님 혼자서 고생하셨네. 혼자서 가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거를 매번 오셔가지고 아유 고생을 얼마나 하신 거야. 매월당님이 오셔가지고 힘을 합치네. 이게 아유. 보통 일이 아닌데 진짜. 아유. 저도 내려가고 빠개고. 거의. 네. 어? 올 때마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참 대단하시네. 이거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더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어요. 그냥 유지심만 유튜버가 아닙니다. 네. 근데 막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응? 카메라 더 주세요. 어디 있어요? 고개 들고 찍어도 돼, 고개. 으쌰. 고개 들고 찍겠어요? 어? 아니, 되는 대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어요. 그럼 이런 거 찍어야지. 이 밭들도 가져오신 거예요? 야, 아, 저 밑에서. 또 어르신 집에 나물 사도 해드니까 이 분배가 되어 있다니까. 완전히. 여기 일감은 매월 형님하고 나하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은 전혀 안 하시나 봐요. 완전. 전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해요. 하긴 영상을 그런 거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길게 잡으면 되지. 길게? 응. 길게 잡으면 되지. 아이고 완전히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네. 길이 나네 길이. 나무 지나간 길이 완전히. 이게 남들은 뗄감을 그냥 거저 떼는 줄 알고 쉽게 하는 줄 알았어. 네. 아니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으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현장에 네. 현장에 와보니까 그 어려움을 알겠네요. 완전. 저 카메라 가져올까요? 예? 도깨비님 카메라 가져와요? 예. 예. 음악 꺼세요. 예. 네, 잠깐만 제가 할게요. 제가. 네. 어때요? 이제 매월당 따는 데인 거지? 응. 그렇죠. 아이고 고마워. 와. 찍어주시네. 완전히. 맞아. 예.
엄청난데. 그게 끌어지나? 어휴. 와. 천천히,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쉬었다가 가요.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 말고. 앞에서 넘어가지 말고 옆에서 가요, 매월장님. 그 뒤에서 나무가 퉁치면 큰일 나. 나무에 깔려.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지금 안 돼요. 큰일 나. 조심하세요, 매월장님. 저기 나무가 앞에 혹시나 앞으로 겹치면 큰일 나니까 옆으로 가요. 이거 지금 맨 땅도 이렇게 저기 미끄러운데, 어 쭉쭉쭉 미끄러져. 대화의 땅이 내가 두 개를 들고 멈춰주자. 조종을 못하니까. 종알건이가 지금 열장님 것까지 찍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우와. 지금 도깨비님도 지금 끌고 오시는데 저를 아주 엄청납니다. 저를 도깨비님 어떻게 끌고 오실지. 좀 미끄러워요. 와. 지금 못 내려오고 계세요. 어휴, 완전히 엄청나네. 와. 그렇죠. 어, 오신다. 전에 매월장님하고 한 그러니까 도통 나무들은 못 하나 봐요. 조심 조심. 이거 진짜 완전히 우와 이게 맨몸으로 내려가기도 힘든데 저 통나무 저 큰 거를 가져가려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와 여기는 지금 진흙 두성이 아 짜자자 어휴 아 미끄럽다. 조심 조심. 완전히 어우 야. 와. 한참 올라가네, 아까. 지게에다 쥐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었어요, 나무. 나무꾼이 지게에다가 나무에서 쥐고 내려오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수준이 틀려요.
좋은 도깨비님도 내려오시고 계십니다. 그걸 또 가지고 가신다고요? 그거 하나도 힘든데? 도깨비님. 아, 저렇게 앞에서 끌고 오시구나. 노하우가 있으시네. 몇 킬로나 돼, 이 나무가. 어우, 완전히. 그러니까 달려가지고. 야, 아, 이렇게 맺는구나. 묶어놓은 방식이 틀리네. 야. 조심조심. 어떻게 저희보다 나무 끌고 가시는 분들이 더 빨라요. 고생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깨비님. 이렇게 맨날게 힘들게 할아버지 뗄감을 이렇게 해주시고. 쉬운데 이게 이게 지금 힘든 일을 하시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요. 역시 도깨비님 최고. 뭐든지 당해봐야 알아요. 네, 맞아요. 응. 도깨비님 최고입니다. 최고. 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넘으셨죠? 아니, 오래됐죠. 어, 그 긴 세월 동안 이 나무를 어렵게 이렇게 봄이나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예.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예 인연이 없으면 나무라 하면 되는데. 예. 맞아요. 이 양반 참바람 보는데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유. 또 이거 와서 나중에 또 패드려야 되잖아요. 오늘 그죠? 패야죠 오늘. 오늘 패도. 아니 근데 이렇게 근데 젖어 있는 게 패져요? 아 그건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네. 아 패는 건 상관이 없구나. 많이 배우네. 네. 저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세요. 나무 해가는 게 또 문제가 아니고요. 근데 이 정도면. 예. 이거 하나면은 어르신이 얼마 정도 드셔요? 한참 떼셔? 일주일을 떼요. 아 저 얼마 많이 못 떼시네. 하나 먹고 일주일이면 또 금방 해야 되네. 저 통나무 하나에 일주일 같이 그대로 좀 참 좋은데 일주일밖에 안 된대요. 아니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 분들이 하나씩만 끌고 와도. 그렇지. 그죠. 일주일에 진짜 하나씩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끌고 와도 한 달은. 그 다른 이거 의무적으로 나무 하나씩은 해다 드리고 가야 되겠네 오시면. 네. 네. 다 끌고 와야 돼. 와. 저. 엄청나네. 삼촌님 여기 가시다가 요 카메라. 네네 가져가세요. 예예예. 이거 나무. 네네. 아 지금 벌써 어느새 여기 다 내려왔네요. 내려올 때 쉽다니까. 응. 올라갈 때보다 내릴 때는. 응. 한참 올라온 것 같은데. 어? 나 그러고 보니까 우산을 두고 왔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어느새 우산도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는 미끄럼 타야 될 것 같아서 조심히 내려가요. 와, 이거 이 길이 아닌데 아까 올라왔던 길이? 나무를 이리 내려가는데 우리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엉덩방아 칠 것 같은데? 와, 나무다. 이야, 엄청나다. 네. 아니 지금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와, 나 졸리 안 갈래 언니. 근데 이 길이 언니 이리 와. 아까 우리 이리 왔어. 어디로 왔어? 옆으로. 거기 못 가. 여기 이쪽으로 언니 옆으로 뒤로 빠꾸 하세요. 거긴 나무 내려가는 길이고 여기 사람 내려가는 길. 아 지팡이. 야. 형님 저거 끌고 제가 끌고 내려올 때까지요. 이거 끌고 내려가. 술 하나 주시고. 아이고 나 많이 했다 보니까. 한 개. 와. 얼마나 조용하지 너. 아 이거 가벼. 몇 끌고 내려. 아이고 많이 했다. 아유 조금 이따 내려와요 멜당님. 나 내려가고. 여기 진흙이 다 같이 내려.
다른 하룻밤을 따뜻하게 하룻밤이 뭐예요? 하룻밤이 뭐 일주일을 넘게 와 역시 병원 형님이 하룻밤이야. 역시 두 분이 척척 맞습니다. 와 어때요? 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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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님 카메라. 아이고야. 저걸 또 언제 들고 내려오셨대? 도깨비님 빠르시기도 하네. 이 후에 빙하수 갈까? 와. 열덕님 힘이 엄청 장사십니다. 야. 거기다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그 저기 자를 거 아니야, 그죠? 야. 조심히 오세요. 미끄러워요. 완전히. 방에 거 많이 안 나와.